정마일 당일날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문의 전화나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오는 게, 야 조이현, 내가 돈 다 빨려도 되니까 오늘 한 방에 싹 때려넣고 환경제 없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백기리도 좋고 말도 안 되는 고배당도 좋으니까 내 돈 다 잃어도 되니까 조이현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거 좀 환경주만 딱별히 얘기를 해줘라. 야, 내가 먹으면 몇 프로 줄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습니다, 제 대답은. 자신 있으면 내가 때려 먹어갖고 내가 돈 벌지. 뭐하러 당신들한테 문자 날리고 합니까? 독고다이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 저한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배팅을 하고 내 배팅 루틴은 어떻고, 이게 먼저 확립이 돼야 예상가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하고 맞는 예상가를 선택을 해야 돼. 아, 나는 고배당 하기 싫고 저배당 때려먹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예상가 문자 받았는데 허구한 날 고배당만 그냥 똥말등만 갖다 대가리 놓고 때려. 그거 나하고 맞아요? 안 맞는 거야. 그거 나는 좀 소액으로 고배당 좀 노리고 싶은데 이런 이미 문자 오는 것마다 전부 빨갱이야. 그거 맞아요? 그거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경마장 갈 때는 나하고 맞는 예상가를 찾아라. 그 예상가가 어떤 예상가가 있나? 대한민국에 예상가가 500명, 600명 있는데 온라인에만. 그 500명, 600명 중에 어떤 놈을 찾을 거냐? 아, 이거 놈은 아니고 어떤 예상가를 찾을 거냐? 세 가지 분류가 있겠죠. 주구장창 고배당만 노려. 하루에 단 한 경주만 먹어도 쇼부 나는 예상을 나는 한다. 이런 고배당 예상가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중배당 예상가가 있어요. 고배당은 너무 얼척가 없고 저배당은 또 빨갱이는 싫고 한 20배, 50배만 나는 노린다. 또 하나는 잡식성에서 잡식성. 뭔지 아시겠죠? 잡식성은. 고배당, 저배당, 중배당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상가들이 다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예상가가 나하고 맞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상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나? 내 루틴, 내 배팅하고 맞는 예상가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예상가 문자를 받았어요. 자, 예상가 문자를 받은다면 여러분들 배팅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조철이가 문자 주면 조철이 문자 그대로 해. 아니면 야, 나도 마력이 5년, 10년, 20년 됐는데 조철이 문자는 그냥 찬 것만 하고 나는 내 겐또로 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보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예상과 문자 그대로 100% 가는 분들이 있고, 좀 겐또가 있는 분들은 예상과 문자 받아갖고 참고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팅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 정답에 가깝게 유추할 뿐이지 경마라는 거 배팅의 정석은 없습니다. 나하고 맞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로만 떠들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그럼 마판 넘버원 조철이 내가 마판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자칭입니다. 자칭. 타칭 아니야. 자칭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철이 니는 배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니가 얼마나 잘났으면 지금 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판 30년 실전 배터 조철이는 어떤 식의 배팅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우리 피디님 불러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첫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승식이 많아요. 아직까지 뭐 딴 나라에 비해서는 뭐 4쌍승, 5쌍승 이런 건 없죠. 근데 3쌍승식까지는 들어왔어. 자, 연식, 단식, 복식, 삼복승, 삼쌍승, 그죠? 이런 것 중에 조철이는 딱 두 가지 합니다. 두 가지. 삼쌍승 같은 건 간혹 가다 한 번씩 하고 그거는 노내고, 복승식, 쌍승식도 말고 복승식하고 삼복승식하고 저는 두 가지를 해요. 그러면 아, 이게 복승하고 삼복승하고 쇼부가 안 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제 마번이 단방부터 시작해갖고 단방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주력 한 방에 방어 두 방,
주력 한 방에 박아 세 방. 이게 맥시예요. 네 방 이상은 안 보내죠. 그 배당판에 따라서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뭐 간략하게 주력 하나에 방어 두 개만 얘기합시다. 1, 2 주력에 1 놓고 3, 4 방어예요. 그게 이 마본을 갖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2 주력이 1 놓고 3, 4를 어떤 분은 1, 2 단박만 사요. 밑에 방어를 안 사. 1, 2 주력만 사고 복, 복연으로 사는 분도 계세요. 실제 제 회원분들 중에. 그럴 때는 1, 3착, 2, 3착 할 때는 이게 나는 못 맞춰도 그분은 맞춰. 그런 방법도 있고요. 1, 2 주력에 1 놓고 3, 4. 액면 그대로 세 방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저는 똑같이 제 마본대로 1, 2 주력에 1 놓고 3, 4. 세 군역을 삽니다. 그 다음에 1 놓고 3복승 1 대가리에 2번, 3번, 4번. 1 놓고 2, 3, 4 하면 3복승 몇 군역 나와요? 그러면 배당판이 좋아. 1 놓고 2, 3, 4, 1, 2, 3, 4가 복조로 돌려도 배당이 다 나와. 그러면 3복승 합이라는 게 있죠. 3복합. 1, 2, 3, 4를 3복승으로 돌려. 그럼 내 군역이야. 그래서 결론은 1, 2 주력에 1 놓고 3, 4, 3방. 1 놓고 2, 3, 4, 3방. 3복승까지. 저는 제 마번에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야 구멍수가 많은 거 아니야. 1, 2에 3, 3호는 3구멍밖에 안 되는데 3복승까지 사면 6구멍이 되는데 그거는요 먹을 때 더블로 먹는 거예요. 3복승까지. 또 3복승에 의외에 고배당이 걸릴 때가 많아. 그래서 제 배팅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까지 제가 문자 예상하고 ARS 예상한 게 한 25년 넘습니다. 조철하고 한 10년 넘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배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팅하는데 그렇게 배팅하는 게 가장 안전빵이고 가장 환수도 높고 배팅이 무리하게도 안 가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굳이 따라해라 이 말씀도 아니고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이거 아니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단지 마판 30년 실전 배터 조철이 배팅이 궁금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쯤은 조철에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조철의 배팅 방법을 한번 응용을 해보셔라 이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이 날 더운 날 오늘은 바람이 좀 부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아파트 바로 밑이에요. 경치 좋죠?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말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오늘 시간상 너무 길면 재미없대 PD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